무엇을 그렇게 그리고 계셨나요? 탐구호를 타고 색다르게 달맞이를 하고 오니까 자꾸 달무늬가 생각나서 그림을 그리고 있었어요. 아하, 어디 한번 봅시다. 아니, 오, 달에 방아 찧는 토끼가 있다고 생각했군. 어? 책을 읽는 여자? 아니, 이건 집게가 달린 개? 사자까지? 오, 이 달무늬를 보고 상상을 아주 잘했군요. 아, 나도 가만히 있을 순 없지. 기다려봐요. 계속사 요리보리. 어때요? 달 속에 있는 캡틴리가 진짜 잘 보이죠? 뭐야, 이 분위기 어쩔. 아유, 아무튼. 자, 여러분들이 지구와 달에 아주 많은 관심이 있으니까 저도 가만히 있을 수 없죠. 여러분을 위해서 이걸 준비했습니다. 거대한 팽이! 지구와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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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 자, 그럼 여행 준비 됐나, 탐구호? 캡틴리의 지시대로 지구와 달 여행을 떠나겠습니다. 탐구호 곧 출발합니다. 해는 동쪽으로 떠서 서쪽으로 지잖아. 달도 그랬던가? 아이, 새삼스럽게 왜 그래? 달도 해와 같이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잖아. 생각해보면 낮 동안 해의 위치가 변화하는 것도 밤 동안 달의 위치가 변하는 것도 신기하지 않아? 그건 지구가 스스로 돌기 때문이야. 뭐? 지구가 이렇게 스스로 돈다고? 에이, 어떻게 지구가 스스로 돌겠어? 말도 안 돼. 진짜야. 내가 과학책에서 분명히 봤다고. 우주에서 온 캡틴 리는 잘 알고 있을 거야. 캡틴 리한테 확인해보는 거 어때? 그래! 그래, 가자! 캡틴 리, 도와주세요! 나로 말할 것 같으면 우주에서 캡틴 리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지구가 스스로 돌고 있다는데 정말이에요? 네, 확실합니다. 빙빙 돌아가는 회전 목마처럼. 자, 보세요. 짜잔. 여러분, 놀이동산에 가서 이렇게 빙글빙글 도는 회전컵을 보신 적이 있죠? 혹은 타본 적이 있죠? 자, 이 회전컵을 잘 보시면 스스로 돌아가면서도 가운데 있는 기둥을 중심으로 뱅글뱅글뱅글 도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우리 지구도 말이죠. 이렇게 뱅글뱅글뱅글 스스로 돌면서도 또 하나는 태양을 중심으로 한 바퀴 뱅 돌고 있다는 사실. 자, 마치 회전컵을 보는 것과 똑같죠? 빙빙 돌아가는 우리 지구처럼. 그럼 태양 주위를 빙빙 도는 이 지구, 지구의 신비로운 공전과 자전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일단 공전이란 무엇이냐? 공전은 한 천체가 다른 천체의 주위를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도는 것을 우리는 공전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지구가 태양의 주위를 한 바퀴 뺑 돌 때는 얼마나 걸릴까요? 바로 365. 땡이 아니라 24219일이 걸린다고 합니다. 365일이 딱 맞는 것이 아니라 365.242219일이 걸리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기에 있는 24219, 0.24219를 합하면 4년 동안 합하면 약 1일이 된다는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 달력을 잘 보시면요. 4년마다 2월 29일이 떡 하고 박혀 있다는 것. 왜 그러냐? 4년마다 그 0.219를 전부 합해 놓으면 1일이 더 하기 때문입니다. 1일이 더 생기기 때문입니다. 즉, 1년이 365일이 아니라 366일이 되는 것이죠. 이때의 이 해를 우리는 윤년이라고 부른답니다. 즉,
4년마다 한 번씩 윤년이 생긴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태양 주위를 빙빙 도는 이 공전의 상태에서 이 지구는 도대체 어떤 속도로 달리기를 할까요? 네, 시속 11만 킬로미터 속도로 달린다고 합니다. 자, 이것을 초로 환산하면 1초에 30km 속도로 휙 하고 달려간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빙빙 도는 공전과 함께 자전도 하고 있는데요. 자, 지구가 축을 중심으로 혼자 뱅뱅 도는 것을 우리는 자전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자전은 어떤 방향으로 하게 될까요? 자, 이쪽 서쪽, 이쪽은 동쪽. 자, 이렇게 서쪽에서 동쪽으로 뱅글뱅글 돌고 있습니다. 무엇을 중심으로 해서? 자전축을 중심으로 해서. 자, 여기 지구는 똑바로 서서 자전하는 것이 아니라 살짝 기울어진 채로, 약 23.5도 기울어진 채로 이렇게 자전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느 방향으로? 서쪽에서 동쪽 방향으로 말이죠. 자, 이렇게 한 바퀴 뱅 돌았을 때 우리는 하루라고 하죠. 왜냐? 이 하루 동안에 태양이 뜨고 지기 때문이죠. 이때 걸리는 시간이 24시간이다. 이 말입니다. 그럼 지구의 공전과 자전 속도는 매우 빠를 텐데 왜 우리는 그 속력을 못 느끼는 거예요? 그건 말이죠. 우리가 지구의 중력에 사로잡힌 채, 이렇게 사로잡힌 채 표면에서 함께 돌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못 느끼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우리가 버스를 탔다. 그러면 그 안에서는 버스의 속력을 잘 느낄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캡틴 리, 탐구 뉴스를 전할 시각입니다. 준비해 주세요. 어우, 고마워, 고마워. 자, 여러분, 이번 과거 시간 여행에서 말이죠. 천동설과 지동설에 대해서 알아본다고 합니다. 그럼 탐구 호 준비되시면 소개하세요. 탐구 뉴스 특종인데요. 태양과 별들이 지구 주위를 돈다는 천동설을 주장하고 있는 고대 그리스의 천문학자 프톨레마이오스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여러분, 낮에는 태양이, 밤에는 별들이 날마다 뜨고 지지요. 그것은 바로 태양과 별들이 지구를 중심으로 돌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우주의 중심은 지구입니다. 1500년대 천동설은 의심해봐야 한다는 지동설이 등장하는데요. 그럼 지동설이 뭘까요? 지동설은 태양이 우주의 중심이고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돌고 있다는 학설입니다. 그럼 폴란드의 천문학자 코페르니쿠스의 주장을 들어보시죠. 우주가 지구 중심으로 돌고 있다면 별의 위치가 같아야 하는데 6개월 전에 관찰한 별의 위치랑 다릅니다. 혹시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돌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천동설을 믿고 있었던 이탈리아의 천문학자이자 물리학자 갈릴레이는 1609년 망원경을 만들어 달을 관찰했는데요. 당시 갈릴레이의 증언을 들어볼까요? 망원경을 이용해 관측한 결과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돌고 있는 것이 확실합니다. 지동설만이 금성의 모양 변화나 별의 변화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지동설을 주장했다고 나는 종교 재판까지 받았어요. 다시는 지동설을 주장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지만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돌고 있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아요. 지동설은 후대의 과학자들에 의해 사실로 밝혀졌는데요. 오늘날 코페르니쿠스와 갈릴레이 두 과학자는 천문학의 혁명을 가져온 과학자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캡틴 리! 궁금해요! 나로 말할 것 같으면 우주에선 캡틴 리 무엇이 궁금하죠? 지구는 왜 공전과 자전을 하게 된 거예요? 아하, 안타깝게도 말이죠. 그 이유가 정확하게 밝혀져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 과학자들은 몇 가지 가설을 가지고 있지요. 일단 이 공전, 그러니까 이 지구가 태양의 주위를 뱅뱅 도는 그 이유는 태양과 지구 사이의 만유 인력 때문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자전. 자, 자전은 지구가
자기 스스로 뱅글뱅글뱅글 도는 것을 자전이라고 하죠. 자, 자전의 이유는 지구가 몽글몽글몽글 생길 때, 응애 하고 태어날 때, 때마침 어떤 행성이 촥 충돌을 하면서 빙빙빙빙 슉슉슉 이렇게 돌기 시작했다 라고 가설을 내고 있죠. 또 하나의 가설이 있습니다. 바로 지구인데, 네, 이것이 지구인데 지구 안에는 내핵과 외핵이 있어요. 이 내핵과 외핵이 움직이는 방향이 서로 달라서 지구가 슬슬슬 혼자 자전하고 있다. 이렇게 가설을 세우고 있답니다. 자, 그럼 말이 나온 김에 지구 속을 한번 찾아볼까요? 따따딴. 자, 지구는 하나의 동그란 공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 속은 여러 개의 층으로 나누어져 있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가 매일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지구의 표면이 되겠습니다. 이 지구의 표면을 우리는 지각이라고 하죠. 자, 여기가 지각입니다. 이 지각 부분을 쪼쪼쪼쪼전 이렇게 확대를 한번 해볼까요? 자, 여기는 바다입니다. 이 바다 밑에 있는 것이 해양 지각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눈으로 실제로 볼 수 있는 것은 대륙 지각이 되겠죠. 예, 우리가 쉬운 말로 땅이다 땅 하는 곳이 바로 지각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 아래는 무엇이 있을까? 바로 멘틀이 있습니다. 멘틀은 뜨거운 열에 의해서 액체 상태로 변한 암석 물질이 있는데요. 이 멘틀은 한마디로 말해서 암석이 뜨거운 온도 때문에 마구마구 이렇게 액체처럼 돌아다닐 수 있는 그런 마그마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 마그마가 지각을 뚫고 슉 하고 분출이 되면 이게 나중에 화산이 되기도 합니다. 자, 멘틀 밑에 외핵이 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금속이 녹아서 액체 상태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럼 가장 아래, 가장 이 속이 되는 이곳은 어디일까요? 바로 내핵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는 철이 주성분인 내핵이 있다는 것인데, 자, 이것을 우리는 지구의 구조, 지구의 속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얘기했듯이 지각을 뚫고 마그마가 슉슉 분출이 된다면 화산이 나타날 수 있다고 했는데, 화산 활동에 대해서 알아보고 화산 활동이 일어나고 있는 실제 그 나라들의 사진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지각을 뚫고 마그마가 마구마구 나오면서 화산이 만들어집니다. 자, 이 화산이 만들어질 때 무엇이 나올까요? 화산재도 나오고 화산석도 나오고 시뻘건 용암도 함께 나옵니다. 자, 그 모습을 여기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바로 하와이에 있는 킬라우에아라는 산인데요. 이것은 화산입니다. 즉, 이 지각을 뚫고 멘틀에서 마그마가 솟아오르면서 만들어진 산이라는 것이죠. 여기에 있는 이 뻘건 것이 바로 용암입니다. 자, 이렇게 실제로 아직도 활동하고 있는 화산을 우리는 활화산이라고 부르죠. 실제로 정상에서 이 용암이 흐르는 것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자, 뉴질랜드로 가볼까요? 남태평양에 있는 섬나라 화이트 섬이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 가면 보글보글보글, 그러니까 아직도 화산 활동을 하고 있다는 뜻이 되겠죠. 보글보글 끓고 있는 진흙탕과 유황가스를 볼 수 있고요. 또 북섬에 위치한 로토루아라는 곳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는 화산 활동 때문에 그 지열, 그러니까 땅이 뜨끈뜨끈하기 때문에 그것을 이용할 수 있는 온천이 있습니다. 온천 호수와 온천수가 분수처럼 솟아오른다는데 이게 바로 간헐천이래요. 간헐천. 잠깐만요. 간헐천이 뭔데요? 아하, 간헐천. 자, 일정한 간격으로, 그러니까 매일매일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게 아니라 어쩌다가는 나오고 어쩌다가는 안 나오고, 자, 이렇게 일정한 간격으로 뜨거운 물이나 수증기가 나왔다가 안 나왔다가 나왔다가 안 나왔다가 이럴 때 우리는 간헐천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럼 아이슬란드로 가보겠습니다. 불과 얼음의 땅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 이 아이슬란드. 여기도 마찬가지로 빙하로 덮여있는 화산이 분출하게 되면 빙하가 그것 때문에 바다로 떠내려와서 홍수가 나기도 한다죠. 자, 활화산만 해도 참, 이름은 아이슬란드인데, 그죠? 얼음인데 이 활화산이 많아서 활화산만 해도 30여 개가 된다고 합니다. 자, 필리핀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필리핀에는요, 루손 섬이 있는데 여기에는 호수 한가운데에 탈화산과 1991년에 폭발한 피나투버 화산이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럼 다음엔 어떤 이야기를 들려드릴까요? 당신이 궁금한 이야기, 탐구 서프라이즈, 지금 시작됩니다. 달도 지구처럼 축을 중심으로 혼자서 도는 자전을 하고 지구를 중심으로 한 바퀴 도는 공전도 해요. 달이 지구 주위를 한 바퀴 도는 데는 27.3일이 걸리는데요. 달은 자전 주기도 27.3일이라고 합니다. 달의 공전 주기와 자전 주기가 같기 때문에 지구에서는 항상 달의 한쪽 면만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사람들은 달이 자전하지 않는다고 생각했던 거죠. 달은 자전 주기가 길어서 낮과 밤이 약 14일간 지속하는데요. 그런데 말입니다. 달의 공전 주기는 27.3일이 아니에요. 달이 공전하는 동안 지구도 공전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같은 모양의 달을 보려면 달이 움직여야 하는 거리가 조금 더 많아져요. 그래서 말입니다. 보름달이 떴다가 지고 다음 보름달이 뜨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달의 공전 주기보다 조금 더 긴 29.5일이랍니다. 그리고 말입니다. 달, 달, 무슨 달, 쟁반같이 둥근 달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달의 모양이 시시각각 바뀌잖아요. 달이 변신하는 게 아니라 태양과 지구, 달의 위치에 따라 보이는 모양이 달라지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달의 모양에 따라 초승달, 상현달, 보름달, 하현달, 금음달로 불러요. 여러 날 동안 같은 시각에 달을 관찰하면 달이 떠 있는 위치가 서쪽에서 동쪽으로 조금씩 이동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달이 해처럼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는 것은 지구가 자전하기 때문입니다. 잘 다녀왔습니다. 아우, 달의 운동에 대해서 아주 아주 잘 알아보고 왔습니다. 훌륭합니다. 자, 달은 이렇게 움직인다는 사실. 자, 이렇게 움직이면서 우리에게 보이는 어떤 현상들이 있습니다. 어떤 현상들이 있나? 짜잔! 바로 일식이 있습니다. 자, 이 식은 뭐라고요? 먹다라는 뜻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즉, 해를 먹는다. 해가 먹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다른 말로 일식하면 해를 가린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해가 가려지는 현상이 일식입니다. 해를 가리는 것입니다. 즉, 우리 눈에 해가 없어지겠죠? 자, 이게 바로 일식이 되겠습니다. 자, 달이 태양 쪽으로 이동할 때가 있습니다. 바로 이 지점이죠. 이때 우리 사람이 여기 있습니다. 윙 하고 딱 보니 태양, 달, 지구 이 순서대로 왔을 때에는 달이 태양을 가리는 일식 현상을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오, 우와, 해가 안 보여.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일식 현상이 되겠는데 일식 현상에는 태양이 완전히 가려지는 개기 일식이 있고요. 여기서 말하는 이 개가 바로 모두라는 얘기입니다. 자, 모두, 즉 해를 모두 가려버린다. 이런 뜻이 개기일식에는 있습니다. 자, 태양의 일부분만 가려진다면 부분일식이 되겠죠. 그리고 태양 둘레에 빛만 보이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에 와, 금빛의 어떤 고리가 보여 해서 금환일식이라는 말을 붙였습니다. 자, 그리고 지구 그림자가 달을 가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을 월식이라고 합니다. 말 그대로
달이 먹혔어. 달이 안 보여.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즉, 월식은 달을 가린다. 이런 뜻이 들어 있습니다. 자, 달을 가리니까 달이 보이지 않겠죠? 예, 달이 먹혔어요. 자, 이 월식도 태양과 지구와 달의 관계 속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달이 지구 그림자 속으로 이렇게 쏙 들어가 버립니다. 자, 요렇게 태양빛을 받은 지구가 그림자를 만들죠? 그 그림자 속으로 달이 요렇게 들어가 버린다면 달이 보이지 않게 되겠죠. 자, 이렇게 태양, 지구, 달 이 순서대로 일직선을 이룰 때 월식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데 일식과 마찬가지로 달이 완전히 가려진다면 바로 개라는 뜻이 들어가 있다고 했죠. 완전히 가려진다면 개기 월식이 되겠고 달의 일부분이 가려진다면 그때는 부분 월식이다 이런 말을 쓸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달과 태양의 크기가 비슷하게 보일까? 혹시 이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자,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일단 지구와 달까지의 거리는 지구를 하나 둘 셋 넷 다섯 30개, 30개를 놓아놓은 그만큼 떨어졌다는 것. 그 거리가 지구를 30개 놓은 것 그 거리만큼 달과 지구가 떨어져 있는데 그런데 달과 지구의 거리를 1이라고 한다면 자그마치 지구와 태양의 거리는 그의 400배나 된다는 것. 그래서 달과 태양이 비슷한 크기처럼 보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태양이 너무 멀리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달의 영향을 지구에 있는 바다도 받게 됩니다. 어떤 일일까요? 밀물과 썰물이 바로 그것입니다. 오, 물이 들어오고 있어. 밀물이야. 배를 띄우자.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와, 물이 빠져나가고 있어. 와우, 땅이 보이고 있어. 썰물 때다. 자, 이때 갯벌에서 조개도 캐고 낙지도 잡자. 이러고 있죠. 자, 여러분은 바닷물이 들어올 때와 또 바닷물이 나갈 때가 있다는 것 들어보셨습니까? 자, 바로 밀물과 썰물입니다. 이것이. 밀물은 말 그대로 오, 물이 밀려 들어온다. 이게 바로 밀물이고요. 오, 마치 바다가 썰려 나가는 것 같아. 바닷물이 저쪽으로 가고 있어. 이때가 바로 썰물입니다. 자, 바다를 잘 보면 하루에 두 번씩 밀물 때와 썰물 때가 있다는 것. 그럼 도대체 이런 현상이 왜 생길까요? 바로 달과 태양 때문입니다. 자, 달과 태양은 사실은 지구를 마구마구마구 끌어당기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려운 말로 인력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끌어당기는데 태양과 달이 이렇게 있다면 얘도 끌어당기고 태양도 끌어당기고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구 표면에 있는 바닷물을 많이 끌어당기게 돼요. 자, 그러면서 바닷물이 휙 올라오게 됩니다. 자, 이때를 밀물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슉 바닷물이 내려가기도 하는데 이때를 썰물이라고 했죠. 밀물 때와 썰물 때의 그 바다 높이 차이가 이만큼 많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달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만약에 태양과 달이 이 위치에 있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태양이 이렇게 바다를, 즉 태양이 지구에 있는 물을 막 끌어당기고 있는데 옆에서 달도 끌어당기고 있어요. 서로. 자, 그러면 아까 이때보다는 이때가 바닷물이 분산이 되겠죠? 한쪽은 이쪽으로 바닷물이 가고 한쪽은 이쪽으로 바닷물이 갑니다. 자, 그래서 밀물이 왔을 때에도 그렇게 많이 높지가 않아요. 바다 높이가. 썰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밀물과 썰물의 차이가 이만큼 벌어지는 게 아니라 좁아요. 밀물과 썰물의 차이가 작을 때 그때는 조금이라고 부른답니다. 즉, 달 때문에 사리 때도 생기고 조금 때도 생긴다는 것. 자, 이렇게 달의 영향을 바닷물도 받습니다. 그럼 진도 바닷길과 제부도 바닷길의 모습을 보고 여기에 공통적인 현상을 말해보세요. 우와, 바다가 갈라지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바닷물이 왜 이렇게 갈라지고 있을까요? 이런 기적은 바로 썰물 때 생긴다는 거. 자, 바닷물이 저쪽으로 썰려 내려갔기 때문에 이렇게 땅이 보이는 썰물. 썰물이 바로 달의 영향이라는 거. 탐구 퀴즈 쇼쇼쇼. 저는 진행을 맡은 MC 탐구예요. 오늘은 거대한 팽이, 지구와 달에 대한 문제를 풀어볼 텐데요. 자, 모두 집중하시고 신중하게 정답을 맞춰보세요. 이것은 지구가 회전축을 중심으로 하루에 한 바퀴씩 회전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것으로 낮과 밤이 생기고 하루 동안 태양과 달, 별이 뜨고 집니다. 이것은 뭘까요? 한다가 빨랐습니다. 정답은요? 지구의 공전이요? 지구의 공전 아닙니다. 다른 도전자에게 기회가 갑니다. 제비, 정답은요? 지구의 자전입니다. 그렇죠. 지구의 자전 정답입니다. 지구가 회전축을 중심으로 도는 것이 지구의 자전이고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도는 것이 지구의 공전이죠. 그럼 계속해서 다음 문제 나갑니다. 이것은 음력 8일경에 뜨는 오른쪽이 둥근 반달을 말하는데 해가 질 무렵에 남쪽 하늘에서 보입니다. 점점 서쪽으로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것에서 점점 커지면 보름달이 됩니다. 이것은 뭘까요? 준호, 정답은요? 정답은 상현달입니다. 상현달 정답입니다. 그럼 다음 문제 바로 나갑니다. 달이 지구를 당기는 인력에 바닷물이 끌려가는 현상을 말하는데요. 태양과 달이 일직선을 이룰 때는 달의 인력이 강해져서 바닷물을 많이 끌어당겼다가 풀어주었다 합니다. 바닷물이 하루에 두 번씩 들어오고 빠져나가는 현상을 각각 무엇이라고 할까요? 라피도, 정답은요? 정답은 밀물과 썰물입니다. 밀물과 썰물, 정답입니다. 라피도가 침착하게 문제를 잘 풀었네요. 현재 케비, 순호, 라피도가 엎치락 뒤치락하며 팽팽하게 맞서고 있네요. 과연 누가 탐구 퀴즈왕이 될까요? 마지막 문제, 끝까지 잘 듣고 정답을 맞춰주세요. 달이 지구의 그림자에 가려 일부나 전부가 가려지는 현상을 말하는 이것은 뭘까요? 케비, 이 문제를 맞추면 퀴즈왕이 됩니다. 정답은요? 정답은 월식입니다. 월식 정답입니다. 케비가 탐구 퀴즈왕의 명예를 누리게 되었네요. 앞으로도 우주를 정말 정말 열심히 탐구하겠습니다. 어우, 케비, 뭘 그렇게 열심히 만들고 있죠? 지구를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지구 모양을 만들고 있었어요. 어때요? 지구와 똑같죠? 아, 뭐 잘 했어요. 잘 했는데 약간 1%가 부족하군. 어떤 게 부족한데요? 아, 사실은 말이야, 이 지구는 완전히 둥글지는 않아. 아, 그러니까 세로보다 가로가 조금 더 길어. 지구가 말이에요, 시속 1670km로 마구마구마구마구 뺑뺑뺑뺑 자전을 하거든. 아, 그러다 보니 이 뺑뺑뺑뺑 돌면서 원심력이 막 나타나면서 가운데 부분이 볼록 더 부풀었어요. 아하! 이렇게 옆구리를 더 볼록하게 하면 되죠? 와우! 캡의 지구는 맞죠? 대단해! 다음 여행을 떠날 시각입니다. 준비 부탁드립니다. 아니, 벌써 끝날 시간이 되었다 이거지? 아, 아쉽네. 하지만 기다려보세요. 다음 여행은요, 끝까지 가볼까? 적도와 극지방으로 준비했습니다. 탐구호 출발!